자, 여러분들,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목뒤가 뻣뻣해지면서 근육이 뭉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긴장성 두통부터 메스껍고 구토가 날것 같은 심한 편두통까지 많은 분들이 이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오늘은 두통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검증된 영양소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통을 줄여주는 영양소 5가지 정리해 드릴 건데요. 5가지 영양소 말씀드리기 전에 두통이 심하셨는데 좋아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만성적인 두통이 좋아지셨는지 자신만의 방법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통을 줄여주는 그첫 번째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자, 영양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떠올리실 건데요.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마그네슘 관련 영상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마그네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는 것인데요. 근육이 이완되면 두통이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두통이 긴장성 두통도 역시 근육 긴장과 관련이 매우 많죠. 그래서 근육이 이완되면 당연히 두통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요,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우리 어깨나 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혈관벽에도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근육이 이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혈관이 수축되지 않고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는 거죠. 사실 혈관이 수축되면 여러 가지 심한 두통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관성 두통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 두통과 마그네슘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요. 편두통 환자의 30 내지 50%가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고요. 또 이란의 연구팀은 편두통 환자에게 마그네슘을 8주간 투여해서 편두통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줄여주는 영양소 하면 그첫 번째로 마그네슘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통을 가라앉히는 영양소, 그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자, 비타민 B는 8가지가 있는 것다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우선 비타민 B6번, 피리독신은 마그네슘과 함께 투여되면 생리전 중후에 자주 생기는 두통과 또 여러 가지 증상 호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 티아민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의 부족도 두통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은 뇌의 주 에너지인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B1과 B2가 부족해지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또 두통과 함께 피로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23명이 3개월간 약 400mg의 리보플라빈을 섭취한 결과 편두통 발생 횟수가 한달 평균 4회에서 2회로 감소했고요. 두통 지속 시간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중국 연구팀은 13,43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두통 유병률과 비타민 B1, B2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비타민 B1이 편두통의 위험을 7%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연구진은 인터뷰에서 티아민 결핍의 일부 증상은 편두통과 겹치면서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자극 과민성, 저림, 무감각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22년 두통 관련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또 비타민 B3번, 나이아신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비타민 B3번을 섭취하면 혈액 내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을 풍부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편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통을 가라앉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핀란드 연구팀은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만성 두통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42세에서 60세의 남성 2,600명을 대상으로 혈액 속의 비타민 D 수치와 두통의 연관성을 조사해 봤더니 만성 두통 환자는 다른 사람보다 혈청 비타민 D 수치가 의미 있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미국 연구팀은 비타민 D를 비롯해서 비타민 B2, 코엔자임 Q10이 부족할 경우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병원의 두통 센터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체내 비타민 D, 리보플라빈, 코엔자임 Q10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두통을 줄여주는 영양소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통을 줄여주는 네 번째 영양소는 바로 앞에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던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이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뇌세포의 지질막 산화를 막아주고 또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염증으로 인한 편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면 편두통 환자에게 1일 150mg의 코엔자임 Q10을 3개월간 투여했을 때 61.3% 환자에서 50% 이상의 증상 호전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편두통이 지속되는 기간도 위약군에 비해서 유리하게 감소했고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0mg의 코엔자임 Q10을 투여한 결과 47.6%의 환자가 50% 이상의 통증 빈도가 감소해서 위약군에 비해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두통을 줄여주는 다섯 번째 영양소입니다. 바로 오메가3인데요. 처음부터 이 영상을 쭉 보신 분들 오메가3가 왜안 나오나 하셨을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안 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양소인데요. 오메가3, 특히 DHA는 뇌 기능에 아주 좋은 영양소이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뇌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오메가3 섭취와 편두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연구팀은 182명의 편두통 환자를 연구한 결과 오메가3를 많이 먹은 환자는 대저군보다 두통이 짧고 약하게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은 두통을 줄여주는 검증된 영양소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영양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만성 두통 치료 또는 극복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서로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 이 필수 영양소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